이제 며칠 뒤면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어린이날이면은 우리 손주들, 자녀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있대요. 근데 이게 보통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. 뭐 그 프롬라이드라고 하나, 뭐 이렇게 물로 된 거 막 쫙 내려가면 막 놀라는데 이때 사진 하나 딱 찍어줍니다. 이때 찍은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. 내가 찍 찍히고 싶어서 찍힌 사진은 아니지만 어떤 일입니까? 네, 그러니까 한 미국의 한 여성이 과거에 어린 딸이랑 남편이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를 갔어요. 예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공원에 간 게 뭐 특별한 일인가? 그렇죠.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높은 곳에서 물 확 튀겨서 내려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. 예. 여기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찰칵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나올 때 저 사진 보여주고 네, 근데 보는 것처럼 저 미라고 예. 되어 있는 사람이 저 여성이에요. 예. 어린 딸이랑 있는데 저 뒤에 남편이 타고 있습니다. 근데 내는 보이시죠? 누구예요? 저 남편이 근데 찍힌 사진을 보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이랑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한 채 사진이 찍힌 겁니다. 잠깐만요. 남편이 있고 지금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전 남편이라고 하죠. 허스밴드가 있는데 옆에 내니가 있어요. 무슨 아줌마, 저 아줌마는 어떤 아줌마예요 지금? 저기 앞에 여성과 옆에 어린 딸이 있잖아요. 네. 저 딸을 돌봐주는 유모였던 거예요, 저 집에. 근데 유모가 왜 남편 팔짱을 끼고 있어요? 그러니까요. 저게 이제 저 여성도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하잖아요. 또 여성의 직감이란 것도 있고. 그렇죠. 저 유모라는 여성과 남편이 사실은 이제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. 그 사실을 뒤늦게 사진을 보고 깨닫고 나서 이혼을 했고요. 사실 놀라운 거는 저 여성이 이혼하자마자 예. 저 유모는 바로 그 집에 이사를 와서 심지어 남편 딸까지 다시 낳고 그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저 여성은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. 아니 근데 놀이공원 가서 딱 걸렸답니다. 안 볼 줄 알았다가.